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티 K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지난번부터 저희가 바이바이 LG 프로젝트로 이제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LG 폰마저 이제 떠나가고 있는 슬픈 현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근데 한 5, 6만원짜리 꼬다리면 해결할 수 있었다. 이별이 굉장히 수월했죠. 네. 쉬운 이별이었습니다. 이제 좀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보자. 왜냐하면 이게 폰에다가 꼬다리를 연결하는 것도 귀찮아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그 귀찮다라는 의미가 뭐 크다 작다 이런 걸 떠나서 폰하고 별개로 DAP를 쓰는 게 더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그 느끼시는 이유가 각자 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단순히 아, 나 별도 기기가 있으니까 좋아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이제 삼성폰 괜찮아졌냐 이 얘기 되게 많이 물어봐. 물론 이제 OS 업데이트 되면서 삼성폰 음질이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업데이트 안 되는 구형폰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게 음질이 개선된 게 맞는지 아닌지 사실은 이제 귀로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세요. 아, 그럼요. 내 귀를 나도 못 믿겠다. 그래서 아예 안심할 수 있는 플레이어를 따로 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삼성폰 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ADB 들어가서 그 프로세스들 다 꺼버리고 되게 음질에 영향 주는 것들 끄고 이렇게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CCSWE라고 그 관리 앱이 있었거든. 편리한 게 그건 또 막혔어요. 그래서 그 쉬운 방법은 사라졌고 지금은 그 안드로이드 개발자 모드에 들어가서 이제 컴퓨터하고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할 수 없는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한 것 같고요. 예, 그런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아싸리 애당초 아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DAP를 별도로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애플 기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 그치 애초에 포기하고 DAP로 빨리 넘어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애플 앱 개발자 생활만 한 4년? 5년 했나? 꽤 오래 했습니다. 네. 애플 앱스토어 초창기서부터 개발을 했어요. 제가 만든 게임들 막 있고 그런데 형 직업이 몇 개신지 근데 애플이 개발자한테 걸어버리는 제약 같은 게 너무 심해. 아, 그쵸, 그쵸. 하드웨어 그 접근 제약을 너무 많이 걸어서 애플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런 분들은 빨리 음질 좋은 DAP로 그냥 음질이 좋다라는 게 뭐 아스테랭컨처럼 엄청 고가의 이런 걸 떠나서 최소한도 시스템에서 깎아먹는 음질은 없다. DAP는 다 시스템 자체에서 음질을 해치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게 속 편하잖아. 아, 속 편하죠. 네, 그렇게 치면 속이 편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테스트에 SP2000 같이 엄청 고음질 DAP 이런 것도 쓰고는 있지만 오늘 소개하는 요 샨링 M3X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LG폰, 삼성폰 이런 걸 좀 벗어나서 폰보다는 좀 나은 정도로 가보자. 그런 이제 DAP 입문자들을 위한 DAP입니다. 오. 저희가 예전에 M0 같은 굉장히 저렴한 DAP도 소개를 한 적은 있습니다. 또 엄청 소형이었잖아요. 네. 그건 뭐 간편하고 뭐 여전히 좋아요. 지금 구매해서 쓰시기에도 괜찮아요. 그 샨링 M0 같은 경우는 원래 LG폰에 들어가는 9218 칩셋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음질적으로도 한 LG폰 수준 정도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시스템이 자체 OS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자체 OS를 쓰는 DAP들은 써보시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한가요? 일단 그냥 음원 파일을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타이달 같은 뭐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걸 쓰고 싶다 이러면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타이달은 이제 고음질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M0 같은 소형 플레이어에도 타이달은 꼭 넣어주더라고. 근데 그 타이달도 우리가 평상시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타이달하고 굉장히 달라요. 아, 좀 생소하죠. 네, 되게 그 텍스트 몇 줄로 이루어진 굉장히 불편한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쓰냐면 주로 컴퓨터나 다른 폰에서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재생 목록을 그냥 단순 플레이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LG폰의 대안을 찾으면서 DAP의 최소 조건으로 제가 꼽은 게 안드로이드가 들어간 DAP. 그러면 안드로이드 앱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타이달이든 벅스든 뭐 유튜브 뮤직이든 아무거나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아무 회사의 안드로이드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 그래요? 예를 들면 아스테랭컨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인데 이제 자체 튜닝된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 앱이나 깔 수 없게 막혀 있어요. 아, 그것도 제한이 있어요? 막아놓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샨링은 역시 중국 회사답게 그렇죠. 막 열어줘. 다 열어줘. 아. 여러분 그냥 막 깔면 돼요. 관대하다. 네. 심지어 우리가 이제 타이다를 쓸 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많이 썼었냐면 APK 퓨어라고 그 사설 구글 스토어가 따로 있어요. 네네. 아, 구글 스토어가 아니지. 그러니까 구글에서 운영하는 스토어는 그 지역 제한을 딱딱 걸어놓잖아.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타이다 랩이 안 받아줘요. 사설 스토어는 타이다 랩 다 잘 받아지고 업데이트도 잘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APK 퓨어를 깔아서 쓰는 걸 선호하시는데 뭐 그런 것도 다 열려 있어. 다 막 깔아도 돼. 어디 APK 따로 받아다가 막 집어넣어도 되고 뭐 DAP니까 이게 폰이면 좀 이게 망가지거나 하면 되게 크리티컬한데. 그렇죠. 뭐 막 쓰다가 어 좀 그래 아, 다시 밀자. 이러면 되잖아. 아주 부담 없이. 에, 아주 부담 없이 막 쓰기 좋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DAP를 찾을 때 최소한의 조건으로 삼은 게 오픈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쓰고 있느냐. 요걸 1순위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저렴한 거, 괜찮은 거 찾다 보니까 요게 딱 좋았습니다.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리고 또 샨링이 저번에 M0 때도 괜찮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요? 샨링 하드웨어가 괜찮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M3X를 딱 발견하고 요거 괜찮다 싶었던 게 이게 9219 칩을 쓰고 있습니다. LG폰에 들어있던 9218 쿼드 DAC의 다음 세대 칩을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듀얼 모노로. 네, 그래서 음질도 그만하면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겠다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차이파이 회사들이 있지만 샨링이 되게 반가웠던 게 샨링은 샨링 코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S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있겠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M3X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스펙을 잠깐 살펴보시자면 4.2인치 화면을 갖고 있고요. 뭐 해상도는 엄청 뭐 높거나 하진 않아요. 1024768이니까 그냥 조금 이제 작은 사이즈의 옛날 폰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기가 램에 32기가 저장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트리밍만 쓰시기에는 뭐 32기가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음원을 넣어서 쓰고 싶으신 분들은 뭐 TF카드 따로 쓰시면 되니까 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블루투스는 뭐 LDAC까지 다 지원하고 있으니까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요즘 나오는 DAP는 다 이래요. 아, 너무 좋네요. 기본적인 스펙들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안드로이드가 들어간 DAP들이 예전에는 CPU를 좀 저렴한 걸 자꾸 쓰려다 보니까 느렸어. 되게 버벅댔어. 네네. 근데 제가 써본 바로는 속도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이, 겉에 케이스에서 나오는 요 디자인은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괜찮죠? 네네. 괜찮아요. 아, 참고로 가격은 30만 원대입니다. 30만 원대요? 네네. 자, 제품은 제가 꺼내놨고요. 케이블 들어있고, 매뉴얼들, 보호필름 뭐 이런 거 들어있고, 끝. 단촐해요. 하지만 깔끔한 패키지. 샨링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뭐 그동안 패키지나 이런 것들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번들로 뭐 주거나 하는 케이스는 아니고 샨링 코리아에서 M3X에 딱 맞는 케이스라고 하나 쓰시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또 감사하게. 네. 이런 것도 이수 엔지니어가 좋아하는 거 아시거든요. 요런 이제 맞춤 액세서리 이런 거. 아, 그러니까 그럼 제 것도 보내주시지. 요 케이스는 두께가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2층으로 돼 있어요. 위층에는 이제 이어폰을 넣으라고. 야, 요거 괜찮네. 요거 좀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안에 재질도 쿠션이 굉장히 좋고. 여기는 이제 이어폰 줄을 감아놓고 여기 이어폰 유닛을 왼쪽 오른쪽 놓고. 야, 요거 좋네. 2단계. 네네. 열면 DAP를 짠. 와, 이거 완전 전용 케이스처럼 뭐 깔맞춤 돼서 나온 것 같은데. 아, 일부러 맞춰서 만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닥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하게 실용성 실용성 있는 디자인이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재질이 이제 뭐 고급 재질은 아닌데 그만큼 싸겠죠. 그리고 또 오히려 이런 게 가방이나 이런 데 그냥 편하게 넣기 좀 부담도 없고. 지문이 너무 많이 묻었다. 제가 요새 이걸 진짜 많이 썼어요. 갖고 다니면서. 왜냐면 이게 되게 편해. 근데 가볍고요. 일단 들어보세요. 오, 가볍네. 네. 근데 지문이 진짜 몇 그램일까요? 아, 이거요? 또 오랜만에. 아, 가벼워서 맞출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근데 진짜 가볍긴 가볍네. 200g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162g? 162g? 네. 여기 무게는 안 나와 있다. 잠깐만 검색해 봐요.
굳이 우리 정답을 꼭 알아야만 하나요? 궁금하잖아요. 딴 건 모르겠는데 이수벤지니어 무게 맞추냐 못 맞추냐는 못 참지. 아, 이게 보통 삼겹살 시키면 그 1인분 이렇게 한 줄 정도 무게 되는 것 같은데. 아, 좀 적은 1인분. 어? 몇 그램이라고 했지 좀 아까? 162였나 3이었나? 162? 네, 162. 168g입니다. 역시 죽지 않았어? 저울 많이 개선됐네요. 엊그제 하나 먹었거든요. 네. 켜보겠습니다. 자, M3X. 샌닝 슬로건이 Life is short, play more야. 인생은 짧으니까 더 즐기라고. 조금 아쉬워요 저는 이 슬로건. 아, 왜요? 다른 회사들은 더 멋지거든. 아, 그래요? 소니 슬로건이 뭐였더라? 소니 슬로건이 뭐 그런 거였는데 For the music lovers, by the music lovers인가? 뭐 그런 거였어. 다른 회사들은 좀 되게 멋진 슬로건 많이 쓰시는데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수벤지니어가 평상시에 이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안 쓰니까 네네. 이게 감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안드로이드 써보신 분들은 조금만 만져봐도 이게 속도가 어떤 느낌이다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앱들 실행해보면 아, 근데 제가 안드로이드 경험이 별로 없긴 하지만 지금 그냥 앱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무스하고 뭐 반응도 빠릿빠릿한 것 같은데요? 빠릅니다. 빠릅니다. 그렇네요. 내 아이폰보다 빠른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예전에는 진짜 DAP 쓰면 네네. 다른 거는 난 다 괜찮은데 속 터져. 되게 답답해. 아, 좀 답답하죠. 아, 되게 화면도 전환도 되게 느리고 그 답답한 면 때문에 되게 싫었어요. 근데 얘는 빠릿합니다. SP2000보다 빠릿한 것 같은데.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SP2000보다 체감상 조금 더 빠릿한 느낌입니다. SP2000은 뭐 대신 다른 게 이제 아, 그렇죠. 그렇죠? 안드로이드는 이제 7.0을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요즘 뭐 10.0 막 이렇게 가는데 왜 7.0이냐 그러시는데 언젠가 듣기로는 높은 버전은 드라이버 제어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질 중시하는 분들은 또 이 낮은 버전을 써야 됩니다. 그거는 진짜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좀 이제 뭐 환자의 영역에 뭐 좀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속도는 굉장히 빠릿한 편이고. 그리고 일단은 제품이 되게 예쁜데요. 디엔이요? 네네. 아 좋은데 여기가 와이파이가 약해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APK 퓨어를 깔아가지고 타이달이나 다른 앱들 잘 쓰고 있고요. 이거 꼭 APK 퓨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냥 구글 스토어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유튜브 볼 수 있나요?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예, 유튜브도 됩니다. 다 돼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돌아가는 대부분의 앱들은 다 됩니다. 가끔씩 이제 보안 레벨을 요구하는 앱들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던가. 넷플릭스 아무 거에서는 안 도는 거 알아요? 네네네. 넷플릭스는 예를 들어서 샤오미 미패드 이런 거에서 안 돌아요. 네네네. 저 사실은 샤오미 미패드 사가지고 넷플릭스 봐야지 했다가 네, 충격받았어요. 저도 살려고 봤었는데 샤오미 미패드 검색하니까 넷플릭스부터 뜨더라고요. 넷플릭스 안 돼. 보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저화질로 봐야 돼. 아, 그건 못 참죠. 짜증나지. 짜증나지. 네. 아, 그것 때문에 아이패드 미니 샀어. 아무튼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스트리밍 앱은 타이달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타이달이 잘 돌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폰에서 사용하는 타이달하고 동일한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건 근데 당연히 뻔하게 예상됐던 부분이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DAP이기 때문에 OS상 음악 감상이나 이런 사용에 대해서 좀 이제 더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기는 예를 들면 타이달에서 음악 플레이 같은 걸 하잖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88.2kHz 네네.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타이달에서 그 코어 렌더링 해가지고 88.2로 나가고 있다 이건데 일반적인 폰에서도 뭐 UAPP라던가 지금 이제 현재 몇 kHz로 출력되고 있나 이런 것들 보여주는 앱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앱을 이제 따로 실행하지 않으면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얘는 항상 위에 지금 몇 kHz로 출력이 되고 있는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음질에 예민하신 분들 MQA 지금 몇 Hz로 나가고 있냐. 그렇죠.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요거 네. 이제 플레이하면서 이건 마스터 음질로 나가고 있구만 이런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왠지 고음질인 것 같고 속이 굉장히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숫자로 막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뭐 96kHz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렇게 확인을 해야지 네. 또 그래야지 보여요. 또 속이 시원해요. 네. 그렇잖아. 네, 그런 게 있고 에어플레이도 있네요. 에어플레이는 뭐 기본이죠.
야. 기본입니다. 네. 그리고 뭐 보시면 메뉴에 일반적인 폰하고는 좀 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게인 조절하는 것도 예. 로우 게인, 하이 게인, 게인 아. 고저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PO라고 지금 돼 있는데 네. 이게 헤드폰 아웃. 요거를 누르시면 아 라인 아웃. 좋네요. 되게 편하지. 오, 너무 좋다. 편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악 감상을 하는데 사용하기에는 되게 편리합니다. 이게 되게 저희 오늘 설명은 DAP를 안 써보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DAP 많이 써보신 분들은 지금 보시면서 쟤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네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DAP 안 써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설명 차근히 드리는 거예요. 네네.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 설정, 뭐 블루투스 설정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듀얼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듀얼 DAC 쓸 것인지 싱글로 그냥 갈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듀얼 DAC를 쓰면 아무래도 뭐 전력 소모가 조금이라도 더 뭐 되거나 하는 게 있겠죠. 하지만 그딴 거 필요 없어. 네, 듀얼로 쓸 거야. 게인도 하이 게인으로 계속 쓸 거야. 어차피 여기까지 온 이상 그런 걸로 이미 아낄 필요 없잖아요. 네. 아끼지 말고 팍팍 쓰세요. 네네. 팍팍 써. 그러면 안드로이드 모드 한번 누르면 이제 프라임 모드로 변경이 되는데 이 프라임 모드는 뭐냐면 프라임 모드는 그냥 전용 플레이어가 돼버립니다. 아, 오오오. 이런 레벨 미터도 뜨고요. 네. 대박. 아, 지금 내가 음악 파일을 안 넣어놔가지고 틀 게 네. 없는데 여기 이제 뭐 이런 메타도 뜨고 다른 게 그냥 다 끄고 안에 있는 음악 파일을 그냥 플레이만 하는 아, 음질에만 충실한 거기에 몰빵하는 네, 그런 모드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불편하니까 안드로이드 모드로 쓸게요. 잘 만들었다. 편하게. 샨리 소프트웨어가 괜찮은 편입니다. DAP 잘못 사시면 소프트웨어 진짜 거지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기능들은 뭐 별거 없고요. 저 되게 웃긴 게 지금 이거 스크린샷인가요? 네, 스크린샷. 아, 음악 듣다가 이렇게 캡처할 수 있게. 뭐 꼭 음악 듣다가가 아니라 뭐 다른 거 쓰시다가 네, 캡처하라고. 설정 들어가 보시면 설정들 쭉 있는데 생각보다 한글화도 잘 돼 있고요. 그렇네요. 네. 가끔씩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뭐 사소한 문제고요. 뭐 나머지는 안드로이드 폰 써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부분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쪽 보시면 이제 볼륨 다이얼. 네, 여기 전원 버튼과 볼륨 다이얼을 겸하고 있고요. 반대쪽에는 플레이 앤 스톱. 그리고 이전 트랙, 다음 트랙 아래쪽에 보시면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있고 USB, DAC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는 이제 충전도 하고 이 제품을 컴퓨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꽂아가지고 DAC로 쓸 수도 있고 야 이거 대박이다. 네. 네. 그리고 그냥 USB 컴퓨터로 연결을 하면 외장 하드처럼 여기 이제 저장 공간이 뜹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으로 제가 파일을 옮겨 넣거나 뭐 그런 용도로 쓰실 수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쓰건 또 다 있어. 3.5mm 단자 그리고 4.3mm 밸런스 단자도 있습니다. 진짜 이 가격에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었네. 진짜. 다 넣었어. 와.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 네. 이 가격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건 다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데 최신 차이파이 제품들이 다 이런 편이에요. 다들 이제 스펙 경쟁에 미쳤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더 넣자 해가지고 4.3mm, 3.5mm도 다 넣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30만 원대. 지금 편의성이나 기능성만 봤을 때는 너무 괜찮고요. 괜찮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소리만 이제 멀쩡하면 네. 진짜 완전 강추. 소리는 근데 저는 네. 일단은 이제 스펙에서 약간 믿고 가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LG폰 9218 잘 썼잖아요. 근데 이제 9219이고 그것도 듀얼로 그럼 뭐 기본빵은 하지 않겠어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어폰 1697 갖고 왔습니다. 티타늄. 기대되는데. 타이달로 듣겠습니다. 오늘 저의 추천곡은 안토니오 푸르치오네. 갑자기 웬? 갑자기 듣고 싶어가지고 요새 많이 듣고 있어요. 카루소라는 곡이고요. 네네. 소규모 편성이에요. 어쿠스틱 기타에 보컬 있고.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Se voglio bene assai. 형, 진짜 괜찮은데요? 그래요? 와. 그러니까 요새 차이파이 진짜 잘해. 아 지금 그리고 이 궁합 되게 좋은 것 같아. 마 tanto tanto bene sa. 이건 또 그 파바로티 아저씨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군요. 아 그렇죠. 예. 네. 아무튼 이스벤지니어가 왜 궁합이 좋다라고 얘기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예상에는 1697을 예전에 LG 폰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
이렇게 선이 굵직굵직하게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같은 계열의 칩 치고는 얘가 튜닝을 뭔가 확실히 좀 다르게 한 느낌은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음색의 그 근본적인 느낌은 좀 비슷하거든요. 네. LG 폰이랑 네. 약간 좀 차가운 느낌과 네. 이렇게 좀 이런 느낌들은 비슷한데 훨씬 조금 더 두께감 있게 선이 이제 굵직굵직하게 나오고 선이 굵어. 네네. 선이 굵어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 정의감이 되게 좋네요. 플레이어에서 깔끔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공간이 탕 하고 퍼졌을 때 그 보컬에서 리버브 이렇게 싹 퍼지고 뒤에까지 감싸주는 그 뒤에 테일들이 네. 이렇게 막 오니까 막 감미롭게 들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 저희가 이제 LG 폰 같은 거 그런 좀 낮은 급의 플레이어들 네네. 쓰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 정도도 충분히 좋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굉장히 깔끔하면서 네. 선이 굵고 물론 이제 요거를 뭐 SP2000 같은 거랑 비교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아, 그건 좀 곤란할 수 있죠. 네, 그런 급은 안 나옵니다.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해상도가 아무래도 그런 초하이엔드 DAP들처럼 그런 막 엄청 막 그 찬란한 해상도 이렇게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가격대를 고려를 했을 때는 되게 잘 나온 사운드가 아닌가. 정말 오늘 네.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포터블 기기 입문자용으로 정말 괜찮다고. 저도 테스트하면서 여러 번 그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입문자용 DAP로는 강추할 수 있을 것 같아. 강추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급은 이제 들어야 이제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 이제 조금 가격 있는 것들 이렇게 매칭해서 들어도 아 이어폰의 성능이라던가 이어폰이 가지고 있던 해상도들도 더 잘 나올 거고 이제부터는 뭔가 이제 귀가 트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이제 그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폰에서 잡다한 것들 관여할 때보다 뭔가 좀 깔끔해지지 않았겠어? 이런 기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저도 섣불리 말을 못하겠는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적인 느낌. 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실제로도 이게 귀에 들리는 것인지 네. 마음에 들리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네. 뭔가 믿음의 문제일 것 같긴 한데 괜히 좀 그런 기분이 있어요. 아무튼 고음질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저도 테스트를 많이 해봤고 이런 용도, 이어폰 용도로는 충분히 잘 쓰실 수 있다. 충분하네요. 볼륨 여유도 굉장히 충분히 있다. 네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간혹 헤드폰을 물려보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헤드폰도 가벼운 헤드폰 말고 조금 이제 묵직한 헤비한 놈들 네, 그런 건 울릴 수 있을까 과연. 근데 또 이게 밸런스드 단자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밸런스드로 한번 물리면 괜찮지 않겠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 여유 그래서,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걸 갖고 와봤습니다. 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렵나? 조금 이제 네. 어려우신 분을 데리고 왔어요. 네네. ZMF의 베리떼 밀폐형 갖고 왔습니다. 악명 높은 거 아닌가요? 쉽지는 않아요. 이 헤드폰이 그렇게 만만한 헤드폰은 아닙니다. 이거 꽤 울리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오늘 이거 처음 들어봐요. 그렇겠죠. 저도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2021년에 네. 원래 계획하던 그 야심찬 대기획이 있습니다. 헤드파일 커뮤니티에서 클래스 A 이상을 받은 헤드폰들을 다 들어보겠다. 그런 야심찬 기획을 세웠는데 제가 생각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런 클래스 A 헤드폰들은 주문하면 바로 안 오더라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아직 기획이 출발을 못했습니다. ZMF도 제가 한 3개월 기다린 것 같은데 되게 오래 기다렸어요. 네네. 아무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지금 4.4 컨버터를 달아가지고 앞에다가 꽂았어요. 아 저도 이거 기사에서 봤었는데 네. 진짜 좋다고 되게 극찬을 받는 헤드폰이더라고요. 네. 거의 탑클래스. 네. 저도 아까 형님 꺼내시길래 설마 설마 했어요. 네. 근데 새 거 같지 않대. 새 거 같지 않다고요? 완전 멋진데 새 건데 저는 지금 넘어갔어요. 이 원목의 아름다움. 그니까. 가죽 같은 게. 가죽은 역시 수공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조금 이제 공장품과는 조금 다른 약간의 어설픔. 조금 이제 힘이 필요한 그런 노래를 틀어볼까 하는데요. 마토마의 더 웨이브 들어보겠습니다. 형 밖으로 들리는 소리도 좋은데요? 아 밀폐형인데? 내가 너무 크게 들었나? 저희 너무 크게 듣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진짜 크게 들으셨나?
어떻습니까? 헤드폰 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돼, 이 헤드폰은 따로 찍을 거야. 리뷰 요건 따로 찍을 거야. 네네. 일단은 제가 잠시만 진정하고요. 네. 저도 사실 큰 기대 안 하고 지금 틀어본 거거든. 이거 기대 이상인데, 이 샷링? 이거 생각보다. 네. 와, 물건이다, 물건. 물론 방금 제가 듣다 보니까, 제가 좀 크게 듣긴 했어요. 근데 하이 게인에서 볼륨의 90%를 쓰긴 했습니다. 어쨌든 10%가 더 남아있는 거잖아요. 아, 그치. 이제 100까지는 네. 못 올리겠더라고. 그리고 지금도 엄청 크게 들은 거기도 하고. 예. 네.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왜 스피커 앰프 같은데도 단순히 출력이 높아서 스피커를 다 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력 네네. 테스트 한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파워가 넉넉하게 필요한 그런 헤드폰들이 있어요. 볼륨이 작아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충분한 힘을 촥촥 밀어줄 수 있어야 구동력. 네. 제대로 된 그런 뭐 저음이라던가 이런 걸 들려줄 수 있는데 방금 이 마토마의 더 웨이브 들을 때는 저음이 되게 부드럽고 붕 하는 그 낮은 저음 있잖아요. 네네. 아주 재현이 잘 됐습니다. 아주 튼실하게 재현이 잘 되고요. 네. 사실 제가 이 칼로스 때부터 느꼈던 거긴 한데 이 선이 굵고 구동력이 좋다 보니까 이 정말 이게 치고 나오는 힘들이나 이렇게 저역대들이 되게 따뜻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들. 원래는 그 칩셋의 그 스타일 자체가 네. 약간 그 차가운 성향이기는 한데 네. 그런데 이 저역이나 이런 데 구동력이 받쳐주다 보니까 그런 게 정말 잘 상쇄돼가지고 너무 듣기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듣기 편안한 밸런스로 네네. 나오죠. 막 되게 뭐 모난 느낌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EQ나 튜닝으로 맞춘 밸런스라기보다는 그런 구동력과 칩셋의 그런 성향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맞아요. 그런 밸런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듣기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무난무난해요. 무난무난해. 그러니까 장점을 꼽자면 무난무난하고 단점을 꼽자면 역시 좀 너무 무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무난한 사운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고사양 DAP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 초고역 같은 거를 네네. 들려주는데 되게 집착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편안하게 듣는 선을 약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초고해상도를 어떻게 더 들려줄 수 있을까? 그거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나올 때의 그 쾌감이 있고 근데 또 평상시에 그게 꼭 들려야만 하느냐면 이제 그건 또 이제 약간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M3X는 무난한 수준의 해상도 그러니까 무난한 수준의 밸런스 잘 들려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입문자용으로 출발선으로 삼기 되게 좋은 거죠. 저는 사실 요 정도 가격대의 DAP를 이제 사용하시면서 엄청 초고영역의 막 그런 부분들을 원하신다기보다 1순위로 힘을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전반적으로 이거 아웃도어에 사실 휴대하기 좋으라고 이런 거 만드는 건데 이거 아웃도어에 갖고 다니시면서 힘이 빠져? 막 그럼 막 되게 막 심심하고 뭔가 뻥뻥 때려줘야 되는데 막 펑펑 이렇게 때리면 되게 재미없잖아요. 아 그럼요. 이어폰 많이 들으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그런 맛에 또 이어폰 듣고 하실 텐데 그런 구동력 되게 힘찬 댐핑 정말 이제 빡빡 밀어주는 그런 댐핑들 전반적으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댄스곡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들었던 것처럼 그런 어쿠스틱한 느낌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그러니까 저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풍성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듣기 좋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 아래급 가격들 제품들도 있잖아요. 뭐 10만원대, 20만원대 제품들도 있는데 대체로 이제 안드로이드 탑재가 안 돼 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저는 이제 걸르기는 했어요. 뭐 하이비 R2라던가 뭐 다른 이제 작고 저렴한 것들도 찾아서 듣고 해봤는데 다 뭐 소리나 이런 면에서는 괜찮아. 근데 안드로이드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불편함의 차이가 크더라고. 그 부분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스트리밍 서비스 안 쓰고는 저도 이제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꼭 이제 파일도 구매해서 넣고 아니면 CD 리핑해서 꼭 넣고 이렇게 참 정성 들여서 음악을 들었는데 요즘 이제 타이달에 새로 뭐가 나왔지?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쉽지 않죠. 여기서 벗어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최저점이 한 30만 원대인 것 같더라고. 30만 원대 제품 중에 샨링의 이제 최신 DAP M3X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끝나면 많은 분들이 또 대체 어떤 사운드길래 저렇게 얘기하나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이수비 엔지니어가 순자와 춘이곡 하나 녹음해서 비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연이 있는 날 기타를 메고 아는 형이 하는 라이브 카페로 갔지 설렌다 근데 사람이 4명 그중 초대가 2명 남자 직원이 1명 그리고 나
부럽고 미안해서 주는 밥도 못 먹고 주는 차비 안 받고 주는 눈치만 받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들어 몇 정거장쯤 남기고 버스를 탔는데 라디오에서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 제목도 알 순 없지만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가 어디선가 들리면 아 오늘은 공연이 있는 날 기타를 메고 아는 형이 하는 라이브 카페로 갔지 설렌다 근데 사람이 4명 그중 초대가 2명 남자 직원이 1명 그리고 나 부럽고 미안해서 주는 밥도 못 먹고 주는 차비 안 받고 주는 눈치만 받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들어 몇 정거장쯤 남기고 버스를 탔는데 라디오에서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 제목도 알 순 없지만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가 어디선가 들리면 자, 아마 이게 라인 녹음으로 비교를 하자면 저희가 실제로 이어폰, 헤드폰으로 들은 것보다는 차이가 덜 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구동력이나 이런 것들은 라인 녹음에서 볼륨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녹음을 하다 보면 느낄 수가 없어요. 잘 표현이 안 돼요? 네, 잘 표현이 안 돼요.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디바이스 꽂아가지고 들었을 때의 구동력 차이는 이게 실물을 접해서 들어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드린 느낌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구동력은 헤드폰을 울리기에도 꽤 충분한 구동력이 나와줬다. 이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점수. 아, 그럼요. 네, 주고 싶습니다. 92197 칩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 LG폰하고 아주 같은 계열의 사운드를 예상하긴 했는데 아주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보는 같으나 뭔가 이렇게 완전히 닮아있진 않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앰프라든가 다른 구동력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느끼게 되는 그런 느낌 차이인 것 같긴 합니다. 녹음에서도 잘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뭐 참조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참조만 하세요, 참조만 하세요 말씀은 드리는데 아, 뭐 이거 듣고 막 뭐 핸드폰 스피커로 들어도 차이 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더 뻥입니다. 예. 핸드폰 스피커로 들어서 차이 날 정도면은 아, 좀 심각한 거죠. 그럼 바로 구매하셔야 돼요. 그 정도 차이면. 아, 그치. 네. 차이 났으면 예, 그렇답니다. 네. 웬만하면 차이 근데 잘 안 들려 거의 그 정도는 네. 예, 잘 이렇게 신경 써서 들으셔야 차이가 나요. 예.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 방송 끝내기 전에 제가 오늘 이 샨링 M3X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샨링 코리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우선순위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방송을 촬영하는 지금 시점에는 아직 정식 수입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DAP가 정식 수입이 되려면 뭐 그 인증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저희가 M0 때도 그런 방식을 썼던 것 같은데 중국 샨링 본사에서 이렇게 발송을 직접 해주는 그런 식으로 뭐 제가 이제 샨링 코리아에 말씀드려서 이제 뭐 영상도 나가는데 좀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은 드리겠지만 뭐 그 가격을 떠나서 중국 본사에서 직접 소개하더라도 AS는 샨링 코리아에서 책임을 진다 그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해달라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제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AS도 받으실 수 있게 좀 배려를 해달라 부탁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리뷰 이렇게 해주고 소개해주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좀 서비스 좀 해달라라는 아, 차원에서 그렇죠.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인증 절차 거치고 하면 가격이 그거보다는 올라가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M0 때 꽤 괜찮았던 것 같아서 네네. M0 진짜 싸게 구매들 하셨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중국 본토보다 더 싸게 구매하셨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기대해야지. 오늘 방송도 유용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디케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